저희 이데일리 TV가 한중 수교 30주년 맞아서 동아시아 미래 포럼을 개최해서 얼마 전에도 3회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재언을 좀 살펴봤더니 국가 차원에서 대중국 싱크탱크 구축해야 된다. 뭐 산업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그럼 산업하면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서 중국과 한국이 많이 참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들어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잘 보시고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워낙 오래 하셨어서 오늘 그러한 또 투자 전략과 해안을 나눠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AI 버블 터졌다 그 얘기가 아마 가장 핫한 뭐 이슈인 키워드죠. 것 같아요. 대주제. 네. 제가 차트 준비한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긴 하겠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뭐 하늘을 뚫었죠. 그러나 조금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 1977년 이후로 네. 대박 났다고 하는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을 보면 네. 지금 AI 버블은 아직은 뭐 중간 단계 정도 와 있을까 한 정도 이제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항상 그 시장이라는 게 뭐 산보다 강아지하고 똑같아서 이 경기하고 주가가 똑같이 가는 경우는 없죠. 앞서가거나 뒤서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들은 아마도 이 AI 산업의 그 실력보다도 주가가 좀 빨리 나갔던 것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끝이냐 시장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결국은 이제 시장 어떻게 될래요? 그럴 때 그건 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게 이제 최근 한 70년 동안에 미국에서 시총 1, 2, 3위 기업의 트렌드를 네. 뽑아놓은 건데 보시면 맨 밑에 나온 차트를 보면요. 네. 저게 이제 지금 뭐 1950년, 60년, 70년 이때에 그 잘 나갔던 기업들하고 지금 완전히 이제 판이 바뀌었고. 그러네요. 위에는 보니까 AT&T나 GM, 뭐 통신화학 이런 그렇죠. 데 좀 보이는데 지금 현재 구간으로 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네. 증시의 리바이벌은 없다. 그래서 다시 1등은 없고요.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걸 놓고 보면 지금 애플, 알파벳,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이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그 1등하는 것들의 기간을 보면 뭐 이게 1, 2년에 끝나는 경우는 없죠. 최하 이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지속되는 그런 트렌드고 뭐 AI라고 해봐야 지금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얼리 스테이지라고 봐야지 이게 끝났다고 네. 보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테크 주가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다 빠지는 것이 하기 큰데 뭐 이제 기술 측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100% 올라갔으면 40%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래서 지금 한 20% 뭐 이 정도 떨어져서 이제 샥을 받기는 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은 급등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조정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망했다, 끝났다, 터졌다 이건 너무 이제 과격한 이제 뭐 썸네일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와 9월 초에 그 또 재현됐던 글로벌 증시의 하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하강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했던 부분과 함께 우리가 증시의 최근 대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AI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AI 기술 속도보다 빨리 나간 건 맞다. 하지만 여전히 이 추세를 봤을 때 여력은 남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애널리스트 워낙 오래 하셨어서 제가 반도체 얘기 더 여쭤볼 건데요. 그 경기 피크 전까지 반도체 산업 그렇게 큰 리스크 없다고 이제 상반기에 저희 출연해 주셨을 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 일단 주가랑 별개로 반도체 산업 분위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AI 버블이 반도체 버블 같이 터졌다. 또 회사가 이제 반도체 경기 피크 쳤다. 이제 그게 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크게 샥을 받는 계기가 됐지만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거 보시면 2015년 최근 10년간 반도체 경기를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화살표를 그려놨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경기 바닥에서 피크까지 갈 때 보면 한 두 번 정도의 작은 빨간색
그 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봉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아 예. 그래서 한 두 번 정도의 픽아웃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정도 가야 이제 픽아웃이 나오는 건데 2015년의 사이클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30개월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이 네. 25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이 된 이 사이클은 지금 8월까지 했을 때 한 15개월 정도 진행이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역대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 가장 단명하게 되는데 뭐 과거의 경우에 비해서 지금 반도체 수요가 뭐 급격히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제 두 번째 봉우리에 그 올라가는 단계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조정을 반도체 경기 끝났다 이렇게 이제 뭐 자본시장의 호사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기간으로 보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시면 뭐 이익단계 두 분급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경기라는 게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정도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있을 수 있는 조정 한 세 번 정도 상승하는 것 중에서 한 두 번째의 한 중간 정도 거기서 조정받는 정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간 조정을 하든지 뭐 시간 조정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세계 반도체 경기로 봐서는 이미 반도체가 픽아웃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이르다. 그래서 이제 15개월 정도를 갖고서 보는 건 그렇고요. 앞으로 적어도 한 10개월 정도 이상은 더 위로 상승하는 그림 최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반도체 출하 동향 살펴주시면서 이제 반도체 주기도 연관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앞서 그래프에서 살펴봤듯이 두 개의 고점을 찍고 이제 세 번의 고점 정도에서 조금 꺾이는 양상을 보였는데 마지막 쪽 보시면요. 아직까지 그 여력이 남았다.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 경기가 2.5년 상승,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상승하고 1년 반 정도 하락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아직 깎였다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까요? 지금 단계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다요. 그래서 지금 네. 다음 차트 혹시 준비된 거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저게 이제 미국 주가가 빨리 떨어졌는데 미국 주가는 지금 말씀하신 AI 때문에 이게 수요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빨리 훅 좋아진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국이나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초록색깔 차트가 세계 전체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빨간색 라인이 저게 미국인데 미국은 저게 너무 빨리 간 거죠.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들은 아직은 뭐 이제 고점 얘기하기 아직 이른 상태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영향이 물론 이제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수요를 보면 미국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아직 피크라고 얘기하기는 뭐 아직 먼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먼저 조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주인보다 너무 빨리 나간 강아지 이제 그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반도체나 미국 반도체가 미국에만 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지금은 최근 한 15개월 사이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재고를 완전히 털어버려서 네. 이제 재고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를 채워넣는 과정에서 그 단가도 올라가고 이렇다고 하면은 네. 아마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IT 기기의 수요 때문에 이제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네.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earnings surprise,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price surprise, 가격이 이제 훅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을 했다고 하면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earnings surprise를 아마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뭐 3분기, 4분기에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어떨지 이제 그게 답일 것 같고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가격에도 반응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이제 실적에 반응하는데 그 실적이 아직 다 증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네. 충분히 이제 매수의 기회, 조정을 기회 삼아서 접근해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주셨고요. 이 화웨이에서 AI 팀 이제 10월에 좀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란 속에서도 중국 반도체 불기에
진전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방점을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서적으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기술 제재를 받아서 완전히 이제 뭐 죽었다 이렇게 느끼는데 팩트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젠가 보면 하웨이가 네. 세 번 접는 이제 폴더폰을 내놨어요. 네. 10.6인치짜리를. 그래서 뭐 어떤 이제 핸드폰 회사도 아직 내놓지 못한 것을 내놨고 그다음에 이제 그 AI 쪽에 있어서도 최근에 발표한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의 H100 거기에 버금가는 칩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다 아마 시청자들 아시겠지만 GPU만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HBM이라고는 메모리가 같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들이 하웨이가 했다는 것은 GPU 칩을 개발했다는 것이고 네. 거기에 같이 붙는 HBM은 개발을 못한 거죠. 그건 이제 한국한테 사다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웨이 얘기는 자체 칩은 개발했지만 HBM은 2026년부터 이제 그 창신 메모리라고 그 CXMT라고 하는 중국 메모리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몇 개를 만들어 보는 건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걸 대량 생산을 하려면 파운드리를 해줄 수 있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이 제재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5나노, 3나노를 파운드리 할 수 있는 회사는 뭐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SMIC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7나노 정도고 네. 이제 말로는 5나노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EV 장비가 없으면 그건 뭐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하웨이 얘기는 예. 개발력은 있지만 이것을 그 상업화할 수 있는 상품력은 이제 아직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개발은 가능한 단계긴 한데 이제 양산, 그러니까 상업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네덜란드 정부가 ASML 수출 통제 직접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 좀 많이 줄까요? 영향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미국이 14나노 이하는 뭐 어떤 기술도 장비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차트 나오는 거 보시면. 네. ASML의 금년 상반기에 그 지금 차트의 빨간 색깔이 대중국 매출 비중입니다. 예. 이게 중국으로 파는 물량이 이게 49%예요. 매출액의 절반이 다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 가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이제 갔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DUV 장비, EUV보다는 조금 낮은 그레이드를 중국이 제가 볼 때는 한 2년치를 다 사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ASML은 이제 얼추구나 좋다고 왕창 팔아서 떼돈을 지금 번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러먼드 상무장관이 왔을 때 하웨이가 7나노 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해서 예. 미국을 완전히 경악해 만들었죠. 그래서 14나노를 이제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7나노를 만들었냐. 그게 이제 회칼이 없으면 시칼을 갖고서 여러 번 썰어가지고 이제 회를 써는 그 네. DUV 장비를 이제 뭐 조금 복잡한 얘기면 쿼드로프톨 패터닝을 해서 이걸 이제 여러 번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합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갖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그것도 용인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근데 이미 이제 보신 것처럼 ASL이 뭐 금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물량을 DUV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제재해봤자 앞으로 1, 2년 동안은 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제재라는 건 뭐냐면 네. 못 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반도체 장비는 뭐 수많은 화학 공정을 이제 쓰기 때문에 한 3개월만 쓰면 그 장비를 어떤 장비도 AS를 해야 돼요. 근데 그 AS는 그 장비를 납품한 회사가 AS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네덜란드 ASML한테 네. AS를 해주지 마라. 그럼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네. 그 공장에 돌아가고 있는 장비를 네. 주기적으로 손을 봐줘야 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나오는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네. 이게 또 구멍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네. 아이러니하게도 제재 역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네. 반도체 장비 기술 서비스를 다 이제 중단을 시킨 게 2021년부터인데 그래서 2022년, 2023년에 중국의 반도체 생산 지금 차트에 파란 색깔인데요. 훅 감소를 해요.
그렇네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 말, 2024년에 이게 플러스로 확 돌았습니다. 전고점을 깼다. 이건 생산 금액이 아니고 생산량이에요. 퀀티티가 늘어났다는 것은 미국이 장비도 넣지 말고 AS도 해주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산량이 다시 늘어났냐 이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을 좀 두렵게봐야 되는 것은 미국에 납품한 장비들의 그 서비스를 하는 엔지니어가 미국 아이디를 가졌으면 다 출국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결했냐. 중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다 불러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우리도 그렇지만 삼성이나 이닉스가 뭐 AMT나 테리나 그 납품한 장비는 그거 뜯어보고 AS 하는 것은 그 테리나 ASML이 하는 것이지 한국 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엔지니어들이 다 갚아버렸으니까 이걸 중국 기업들한테 그 데이터를 다 주고서 제발 좀 고쳐봐라.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의 장비 회사들의 실력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아놔서 못 봤는데 이걸 완전 다 터놔버리니까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장비들의 기술력을 무엇이 올려놓는 그런 결과가 이제 이게 노광장비 빼놓고서는 저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 노광장비도 이거를 만약에 막아버리면 중국이 이게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ASML의 노광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국은 이거를 막혔으니까 국산화를 하겠다고 이미 손을 댔고 90나노 정도는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요. 28나노 정도를 지금 14나노를 규제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윗그레이드는 이미 국산화를 해서 테스트에 들어간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조금 길게 보면 오히려 ASML의 기술이 중국의 노광장비 회사로 대거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뭐 단기 호재 장기 악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딱 소장님께 던져주신 게 제재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언급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중국이 어쨌든 뭐 펀드도 조성하고 반도체 엄청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오히려 기술력을 놀리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제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TV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중국 때려잡겠다 이겁니다. 어떤 부분 느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 투자할 때 체크해봐야 될까요? 뭐 예상하고 뭐 빗나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린다고 그러면 조금 저는 좀 세게 때리는 거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했던 얘기 그냥 리바이벌 하는 정도에서 끝나서 새로운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많은 관심사는 그럼 해리스가 되면 중국한테 유리하냐? 트럼프가 되면 유리하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제가 볼 땐 중국은 트럼프가 되는 거를 바랄 것 같아요. 해리스가 더 두렵다. 그렇죠. 왜요? 뭐 어제 그 TV 토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토론할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가 살아가지고 했지만 어제는 보니까 좀 짠해 보여요. 어제는요? 예. 조금 흥분했죠. 그래서 흥분보다가도 어떻게 보면 조금 격앙된 느낌? 그래서 그게 이게 연식이 깡패인가? 그래서 젊은 후보하고 붙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의 무역으로 중국을 제재한다는 것은 이미 2018년에 썼지만 그걸 갖고서 중국이 좌초되거나 또는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2019년 한 해만 줄어들었고 25% 보호관세를 때렸는데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올라간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트럼프가 되면 기존의 바이든 정책 4년이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정책의 여유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싸움을 할 때 내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 되냐 상대가 잘하는 걸 싸워야 되냐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저게 패착인 것이 전 세계에서 제조 1등 중국, 수출 1등 중국이에요. 이거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냐는 건데 지금 반도체는 미국이 세계 1등이지만 중국은 뭐 하차 밑에 있죠.
그럼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는 무역이 아니라 반도체로 제재하는 것이 이게 답이죠. 그래서 해리스는 그걸 쓰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다시 되돌아가서 무역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미국의 전략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술로 제재하는 것이 정확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뭐 4년간의 아주 미묘한 시기에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건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월등히 더 유리하고 좋은 상황이고 트럼프가 됐다 그러면은 저것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네. 이제 뭐 중간에 재앙이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좀 전기차 얘기, 배터리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중국 배터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화제 나고 이러면서 뭐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에는 뭐 역시나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좀 많이 나고 있다. 화제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요. 소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10등하는 선수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벤츠 모델에서 불이 났던 것은 중국의 배터리 회사 랭킹 중에서 뭐 5위야, 12, 4위 그 사이에 있는 회사가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예.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65%입니다. 우리 한국이 21%인데 2020년에 뭐 37, 8%로 비슷했다가 중국은 38에서 65로 올라갔고 우리는 이제 35에서 21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배터리라는 것이 뭐 가격 싸다고 이거 쓸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 피 터지게 전쟁하기 때문에 이게 충전 용량이 커야 되고 성능이 좋아야 가는 것인데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기술력이 이제 검증됐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가 가장 핫한 이슈는 전고체 배터리죠. 그래서 불도 안 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지금 리튬이 워낙 이제 귀하기 때문에 광산에서 캐는 리튬이 아니라 소금에서 이제 리튬을 이제 나트륨 리튬이죠. 이게 이제 신기술 이런 방향인데 이 두 가지에서 지금 한국보다가 중국이 더 멀리 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불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배터리 문제도 문제지만 바로 이제 그 배터리 안전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력이 중국이 배터리에서 뭐 열악하다. 이것은 비교 대상을 잘못 잡은 거다. 1등하는 CATL하고 비교를 했을 때 CATL이 한국보다 떨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관점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